그리고 박준수 PD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 씨와 어울리는 제가 샴페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제가 방창을 기원하면 두 분 치얼스를 외쳐주시면서 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YG 전자의 방창을 기원합니다. 치얼스! 제가 이제 멤버들 그립기 전에 빅뱅의 빈자리를 조금 느끼지 않게끔 활발한 활동을 부탁한다라고 멤버 형들이 부탁을 하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멤버들과의 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좀 너무 이제 좀 쉬면 잦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로 군대에서 군생하고 있는 멤버들의 불만이 조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해달라고 했지만 너무 활발하다, 이제 좀 자제해달라라고 하셔갖고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자제할 생각이고요. 연말에 있을 마지막 저희 솔로 콘서트 투어들 열심히 다시 잘 준비해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군입대를 할 예정이고요. 군입대 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다시 다 함께 뭉치는 일정이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입대를 할 예정이고요. 멤버 형들 다 건강히 군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빅뱅 컴백을 네.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형님들이 이제 가면서 그 빈자리를 막내가 채워줘라 그랬는데 잘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갔을 때 빈자리는 그러면 이제 형님들이 네. 만약에 승리 걱정 마고 형님들끼리만 채워도 되겠습니까? 방금 기자님께서 올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제가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차피 멤버들 제대하면은 다시 이미지가 이상해질 거예요. 저는 한 명이잖아요. 네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명에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 얘기를 얼마큼 하겠어요. 그치. 지금 좋아진 이미지 금방 내려올 겁니다. 금방 내려올 거냐? 네. 부질없다. 농담이고요.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빅뱅 다섯 명에서 빨리 묻혔으면 하는 맞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멤버들 없을 때 빅뱅 멤버로서 좀 열심히 한 것뿐이고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조금 많은 팬분들과 대중분들께서 이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몸들 빠져버리겠고요. 이게 좀 더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많은 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가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막내지만 든든하게 자리를 채워준 우리 승리 씨입니다.